Good morning,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평화 포럼 동아시아 아프리카 미얀마 에티오피아의 평화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파트너 세션 11번입니다. 저는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이성훈입니다. APSD 아시아 지속가능 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아프리카 플랫폼 그리고 APSD와의 협력으로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연사를 모셨습니다. 두 분의 연사가 계신데요. 미얀마, 에티오피아를 대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패널리스트 분들이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현재의 평화에 대한 위협, 특히 이 두 개국에서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핫스팟이라고 불려지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이들 국가 상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 오늘 이 세션에서는 미얀마와 에티오피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얀마에서의 투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본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분도 한국에 와 계셨는데요. 미얀마 연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에 직접 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셔서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물론 단 두 개국에만 집중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륙 간의 연대, 즉 아프리카와 아시아 간의 연대와 관련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북미 지역과 대부분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우리는 남남 협력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작이 작지만 이러한 대화와 연대를 아시아 아프리카 간의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간의 시작을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얀 나잉툰 NUG 즉 미얀마의 국민통합정부 한국 특사님이십니다. 예, 한국에 아마 처음으로 사무소를 개소하신 것 같은데요. 따라서 특사님의 평창 평화 포럼에 참여가 특히 중요합니다. 어제 UN 사무총장님께서 평창 평화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평창 평화 정신을 미얀마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바로 특사님을 모시고 NUG에 대해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마어로 말씀을 하시고 한국어로 그리고 통역이 되고 영어로 동시 통역이 됩니다. 아름다운가 그냥. 드나가로 이왕부터 말하면 말하는데 묘단인 위에 소야에 코리아는 사양이 마쿠즈레 피 다음에 피에 치는 칸타야레 전화 통해 피바레 그리고 디 평창 디 니라간 네빠다 비로 저노 그래서 저니 고에마 저노 니네 그리고 사랑 뜨고 뜨냐 야레 그 주주 냐이 뜨마레 저노 뜨냐 메 사랑하러 저니 미만한 게 이 에치니 네 나간 가로 이 칸가나 소리 미시레 사랑 뜨고 저노 파자 뜬뜨마 피바레 그냥 네 저는 안유지 한국 대표부 야나인톤 특사입니다. 저는 오늘 미얀마 쿠데타와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주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 민간 노아 솔루시 두니데 에체니위리고 빵사타레 민간 데 쿠피바레 민간이 뼈다나 보고 묘소하고 연사인이야레 에체니 피도죠. 제니 에체 가바레마 생예성 민간에 품비오무 은혜성 민간 피디마 제니 디니니니라간고 떼어올라자레 루지미미야 아롱 띠위에피바레미 딜로 뼈다나 묘소와 레가 니비로 루묘이자 뼈다나 아나테이무 뼈다나네 회지봉 뼈다나 묘디 미마 민간고 인간진 소레 인간이 스웨토가
베트남이 비중이도 예봉구 뿐이도 정리하며 피바리 만행의 냉해의 베트남에 베트남 이미 동제구 뽕찌바 법야지며 아따인 코자리라는 말이 네 미얀마는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어느 평화회의에서 참석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많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어느 날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최빈국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인종적 갈등, 쿠데타와 헌법의 문제는 미얀마를 평화의 집에서 끌어내고 여러 문제가 가득한 지국에 내보내는 원인입니다. 미얀마 정치 위기의 세 가지 원인은 그림 1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게 바탕마가로 룸유자 베드나 피비로 디베드나디 초도 비냐시미아가 Federal Democracy ko chigan do pen lo sa jo ko san jin ga win jo unu ni shin ni u chan thon no ma 1948 khu September la ma yue sa ke do phwe si bon ga ni a sa pyu di tacha do pinya shin mya ga do British let the asoya policy chao phit de lo mhet che cha ja ba de chot je nun in jong munje ga isseumnida ilbu hakjandeureun i munje nun 1941년 9월 연방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핀롱 협정에 반대하여 작성한 헌법으로 인해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영국의 분열 통치 정책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케이. 둘이 앞에 나가러 아나 때문에 빼다 납치 빠리. 회지봉자 루묘자 단두 큰이 무중이명우자 노래 야비게 나바이마. 저나로 이만행가 비드윈스 회지봉 빼다 나 야소안에 정뚜 인생게야 바리. 토게도도 빼다 나 야고 피신야드 파티 드윈 뜻소무 루묘자 순리무미야 시도 냐레베 1992년 ခုနှစ် မတ်လ 2 ရက်နေ့တွင် Federal Democracy သည်မြန်မာနိုင်ငံကိုဖျက်ဆီးလိုက်မည်ဟု ဂျပန် စစ်တပ်တန်းထွက် စစ်တပ်ခေါင်းဆောင် ဗိုလ်ချုပ်နေဝင်မှ နိုင်ငံတော်အာဏာကိုသိမ်းယူလိုက်ပါသည်။ 1962 ခုနှစ်ကနေ 2022 ခုနှစ်အထိ အာဏာသိမ်းမှုပေါင်း 3 ချိန်တိတိဖြစ်ခဲ့ပါတယ်ခင်ဗျာ။ ဒုတိယ ဘန်ဘုတ်တွင် ခုနှစ်တိုင်း မွန်ဂျေ입니다. 독립은 မြန်မာ는 헌법 자체로 인해 민족주간 공평한 상태로 일으켜 많은 군주적 문제와 내전을 점화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당사자 간의 타협 회의를 진행 중에 1962년 3월 1일 일본군의 훈련을 받아온 내외 장관은 연방민주주의가 미얀마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면 쿠데타를 시작했습니다. 1962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가로 회지봉 기간 베트남에 피발이 이내 미만행가 솔로시인 오조 엉산에 이런수 류묘미아가 초소타도 빈롱사적구 기간비 뽑아올라게도 내년으로 피발이 1948년 회지봉디 원유조 운운이 시인이 우찬 통화 유나이티드 리스닝비 예수회타도저 류묘자 바디자 바다이자 베트남이하고 피세게발이 1948년 회지봉에 2008년 회지봉마 세자가 두루 세자 이수해서 회지봉 표도적 루드바와 디모그레시 산징 산종의 산징과 루묘자 뼈드나 대연사자 코에무사야 뼈드나 나이간예 뼈드나 이게도 더 뼈드나 보면 야수하고 피포 세게 말이군요. 세 번째는 헌법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미얀마에는 양산 장군과 산하 지방 민족 지도자들이 서명한 핀롱 협정을 통해 존재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1947년 헌법은 팽롱 협정의 연방제를 반영하는 본질을 외면하여 단일 국가의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종교와 민족 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974년과 2008년 헌법은 군대가 원하는 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규범에 위배되고 인종 갈등, 자원 합당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2021년 군에 아나테무 피바 비에나 미얀마네게의 렛시 이체니고 저는 셀렛 띠뱌바메 2022년 제나와리라 1일에빈 메양라인 우송도 세트디 2020년 노벤바라 10일에빈 쯤마도 트웨트웨 요가웨마 메메타마 운야 시정 어정벽가 아나테무 띠엣고 기록해바레 2021년 1월 1일에 메양라인이 주도하는 군부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포비아타레에다인 비두미아디 아나테무고 타능간롱 타이나피 예인냔스와네 람마보 트위 산나 뼈다자도냐레베 2022년 마슬라 노바인드윈 아나테인 시트이 쩨펫 표괴무죠 대초도 비두미아디 클릭산바마 예셋스와 아타칸게야바리
구리미와 같이 쿠데타를 항의하기 위해 전 국민이 각 지역에서 거리를 나왔지만 2021년 3월 쿠데타 이후 일부 사람들은 잔인하게 사해를 당했습니다. 전판 매원에 도이스자이 로예적 빈매 비두 1500우두조 대성거야비 마사누마 신랄랄 미쇼진고 칸거야바리 시사누디레 대단 빛비 칸니야바리 제네에티 타운단 짜칸야두 수바마 1966우조 핏비러 아판칸야두 바마레 1902우조 시게바리 네, 테러리스트 메얼라이과 그의 군부는 1500명 이상의 무고한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52명이 싼 채로 불에 태워 살해당했습니다. 82명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66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총 8,000명 이상이 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판부 관야비노 마비두미아디 존 F. 케네디 돌란예 마체 사가본 피디 재판패 돌란예디 롱피도도카 비두미아디 재판패 니핀 돌란예 란신고 말외마다 유쉐가야자디 소도 사가타이 런나간 돌란예고 신뢰게자바리 디로묘 어체네 뿅렁우죠 이마나이간의 포비아바 뽕똥따이 따이부에미아 뚜바가 아짬패 시타마 미쇼 칸야무 비두미아 대성우로빈 아사마단 뚜바라바리 디로묘 어따린 안디에 소윈야도 아치니미아죠 드린사마야디 드린유무 아내세비 제네 레시 이마나이간의 아치니디 대게 피다라우 가바알레고 마차비아나이도 아치니묘린레 시니바디 군부의 유혈탄압 이후 미얀마 국민들은 존 F. 케네디의 비폭력 혁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폭력 혁명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혁명적 발언에 따라 무장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그림상과 같이 미얀마의 춘도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테러리스트 군부에 의해 무차별 공격을 입은 피난민과 사망자 수도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언론과 기자의 보도를 약화시켰고 미얀마의 현재 상황은 실제보다 세계에서 덜 알려집니다. 역시 미얀마의 대외면하고 미얀마의 시점에 다행히 나라가의 포지미아자 대외 미얀마의 시점에 대다 각국의 대미아자 대외는 다행히 나라가의 친인 대외면 후에 묘사 동묘 회자비 피부알리의 시디 초도 또는 다행히 나라가의 포지미아니 대다 각국의 대미아이 아나테무네 비두미아 짬파무고 산진도 대표원이자 진사 ဖြစ်ပါတယ်. 2021 ခုနှစ် ဇူလိုင်လ 1 ရက်နေ့မှာ ဒီဇင်ဘာလ 16 ရက်နေ့အတွင်းအများဆုံး တိုက်ပွဲများမှာ တိုင်းရင်းသားလက်နက်ကိုင် EU နှင့်အကြမ်းဖက်စစ်ကောင်စီများကြားတိုက်ပွဲအကြိမ်ပေါင်း 1,159 ကြိမ်ဒုတိယအများဆုံးတိုက်ပွဲမှာဒေသခံကာကွယ်ရေးတပ်ဖွဲ့များ PDF, CDF, LDF, KNDF နှင့်အကြမ်းဖက်စစ်ကောင်စီများကြားတိုက်ပွဲပေါင်း 336 ကြိမ်နဲ့현재 미얀마에서는 메얼라인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의 존재, 군부와 지역 시민 방위군과의 존재, 그리고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의 충돌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시민 방위군이 협력하여 쿠데타와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최대 충돌 횟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EAO와 테러리스트 군부 세력 간의 충돌 1,157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충돌 건수는 지역 시민 방위군과 테러군 간 충돌 336건,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 충돌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 재판부 런닝가이미아자 대법원이 도와놓은 적 비두미아디 미미도의 인야미아고 성과가야 말이 스비의 독화들 도와놓은 것 찜에 소로시인 아나 때문에 피부합이마 2019년 디셈말라 사시안에이티 그 야비내류의 미아성 피바리 사가이비내류의 피케바리 그 인비내류의 치미내미아류의 샴비내미아 네마구이다이 그 친비내 야우리다이네 땡라이 다이노류의 수수방 레이더인이바 시게바리 그냥 이렇게 군부의 폭력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정겨운 집을 떠나며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난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쿠데타 이후 2021년 12월 18일까지 카야주에서 가장 많은 수는
10만 명 이상이며 사가인주에 9만 명 이상, 하야주에서 6만 명 이상, 친주에서 3만 명 이상, 샨주에서 3만 4천 명 이상, 마구에주에서 2만 명 이상, 카친주에서 1만 2천 명 이상, 에라와디주에 2천 명 이상, 타넨타이주에 1,500 명 이상 등으로 총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전에는 방글라데시와 태국 국경에 9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있었고 현재 피난민 인구가 180만 명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최근 대형 전파 사태들이 이두며 전파 무고 사태의 루성리가 이미야 미쇼진 묘미야 미쇼 표시진의 주야미하고 미쇼진께도도 루다마산도 루야미하고 줄룬리에 시바리 테러 구분은 계속해서 민간인을 향한 폭력을 장애하고 가옥을 불태우는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슬라비로 연마능의 날씨 이천이네 빠따비 냉간가의 뚝병무고 저는 등자범입니다. 냉간가가 2019년 페브라리 1일에 아나테미 소셜무미하고 사람 톱진피지 소셜미디어보링피지 역단드린사무마피지 제제배변 빌로크자바리 잠베스 시대니 묘단인종의 수와 자마 디모크라시 인하수 냉간미야 쿨러드마가 아시안 계도도 퍼지미야마와 잠베스 시대 렛에 묘단인종의 부모 아비가 마냉간이 뼈다나고 피샤가 피해시엔 따이뚱후미야 빌로크자바리 도도래 마냉간 드마무 아빠가 포비하게도 묘 잠베스 시대고 비두미야가 잠베무미야 쉐이도미에서 빌로다게도 자오 마비두미야디 꾸니메서와 가발루다미야 이 타겟 진 칸나야 두미 알라 드니 테 드니 메온라인 시트에 떵펴무고다 칸사니야 바리 이게도도 어친이 묘자오 미마네가도 미마네가 담야디 나로드웨 나로다 시디우 소자가 고바인 까괴 퀸고 어똥뷰가 시트에 잠펴무뮤 당고 쿠간 까괴리에 시게 바리 국제사회는 2021년 2월 1일이 쿠데타를 비난하는 태도로 서명서 소셜미디어 텔레비전을 통해 널리 보도했습니다. 테러 집단과 민족 통화 정부 NUG 사이에 UN과 ASEAN 같은 국제 기구는 멘마 구부 SAC보다 NUG를 독려하고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폭력이 더 심해지며 미얀마 국민들은 무기력하고 무력한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들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며 군부의 비인간적 폭력에서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아메리칸 수화디 미마 디모크라시 제고 레인의 타관장니 미마 디모크라시 타관 두미안니 안유진의 아두 아메시디우 토변게로 보람 소야디 NDA에 코 미마 나이간 디모크라시 변 예시에 드웨 아쿠니 베예고 뻬탄게 바레 더팟마레 시와이 뻬송무미아고 삐롯라다고 뜨시야 바레 도도레 더팟마무 아짠팟무고 옛탄 나인 라옹 타차도 미마 비두미아고 깨띠 나인 라옹 로옛미아고 뻬꽌게 바레 그냐 미국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화루 강력히 지지하며 미얀마와 NUG의 민주화 운동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범마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돕기 위해 NDAA를 제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폭력을 멈추고 미얀마 국민을 구하기 위한 행동에는 실패했습니다. 동고리아 수안이네래 나가나가 타이완이 니가 부부성의 침략이 대만행안들은 대모그리지 변례 탱탱이에고 설레 타오간비 대만행안이 신변이 소야피도 묘단인유의 소야 안유진이 티트위 사산도안이 피장 동고리아 소야가 도착해바래 고리아 룩도어마냐가래 대만디모그리지 변례 투정의 에프웨고 룩도어마 75우 조빈 포지게비 대만행안이 에친이고 에친이 깔리소아 대인사 신인범이야 사단 톨리에 시비 깐꾸에 쇼차무리고 피로리에 시바래 도도래 대판마무 고리아 소야디 마비두미하고 쨍쨍 떡편무리 쭈루네두 매형라인 스탠의 시와요리 셀렛 로성리 자라고래 저는 뜻이야바래 두두빈 포스코 고게스 에나그루네 코리아 코미니지미하디 스탠의 시와요고 필요가 스탠의 외제미하고 턱판리디고 뜻이야바래 소소마 마랭야시 동코리아 단용디 스콩시 야시미하니 삼성 LG 사시 롱앙고미하루인 아바오인 동고리아 공리미아자 아스민 순리보미아고 2022년 노웨마라드윈 찜바 삐게바레 이게도도 아친이미아자 고리아 소야이 루야디 뼈따무 무시디고 저너로 뜻이야바레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대한정부인 민족통화정부 NUG와 협력하여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85명 이상의 의원들로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여 미얀마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하고 쿠데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잔악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미아온라인의 군부와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코게스, 인노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군부와 사업을 하고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 12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군부 관계자들과 삼성, LG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모호합니다. 우리가 영양제 내년 비트 마무 세강지구 선진국들이 막아내네 비트 그래도 묘단 인류의 수요하고 타관장 소비자개발이 이로 소비자층 조사 묘자 비트 인한 도바와 단위 토탈 에너지들이 마네게드웬 인류명대 우리하고 예산가 마네게마 변란 토가 도와미후 나타나서 누구니 전화와 이런 에스디엔에 대한 진야개발이 토탈 커뮤니 예산하다 도바와 단위 로그디 세트 아나타미 나바이 때네 드웬 세트 아트웨 콩웨이 아메리칸 달러 10빌리언 괴간 비상 개야바리 도테디 1992년 쿠니마 사드미 미마네겐빈 2방 30니바 예니 묘나우 미야고 필록케더 코무니 피바리 유럽의 간대국인 프랑스는 군사 위원회 SAC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상원에서도 민족 통합 정부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결과 프랑스 석유 및 가스 회사 토테 에너지스는 2022년 1월 21일에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미얀마로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텔의 야타나 가스 산업은 군부 쿠데타 1년 만에 약 15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군부에 지불했습니다. 토텔은 1992년부터 거의 30년 동안 미얀마에 투자해왔습니다. 우로바 담아가 이유가 우로바 발리만스구에마 아나덴 스타일 로야디 대한무원장님 유럽연합 EU는 유럽의회에서 쿠데타가 불법이면 NUG와 CRPH만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구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가래 제네티 매연란 시대고 시위설레 찬탈리의 시대고 뚜야바래 딜로 찬탈로 성우디 매연란가 아시안의 더보두타도 아차 아저고 라이나리안 쪼코도저 피바래 더파마 미얀마고 아시안 강성 쇠도인 아시안 포지바 뼈시나미후 동대첨야후 뻗어라이바디 정하로 아시안 포지미아자르인 미얀마고 롱와마 타오칸두리 신이도적 피바래 아세안은 현재까지 미얀마의 쿠데타 세력을 아시안 정상회담에서 계속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얀마이 아시안과 합의한 다섯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얀마이 아시안의 지도자로 주장하면 아세안 조직이 무너진다고 파악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세안은 미얀마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회원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조님의 대비하며 쓰러신 마네간디 아태포비아 포비아게 도미오 짬팻 니미안 묘종고 칸니 자야니야도 냉양 진니마 핀니바리 비두미아디 코빈의 짬팻 무미아 자마 아따 안디의 시가 아따 신리의 니탄자야도 냉양대가가 네, 결론을 얘기해보겠습니다. 미얀마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폭력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폭력 사태 사이에 위험 속에 지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냉해내가이 세나 때문에 도비한 후디 디자무 시디고 저는 뜻이니야 바래 디테 디자무 시도 루샤무 시와의 배송물이 디테보의 필요한 루안이 바래 군사 쿠데타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움직임과 제재를 도입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남녀하고 피신한 조상무장들이 세안아 대무적 피신 세계야 말해 토적 아나 대무 산외디 전부며 소단한 예디 만약에 내년에 Federal Democracy 이외에 아디가 루에도 아차례 표정 표자 등장.
미얀마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쿠데타와 관련된 폭력은 정치시키는 것은 미얀마의 평화와 연방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얀랑통 특사, 주 대한민국 미얀마 연방공화국 대표부.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ery concise presentation. 네, 굉장히 압축적인 발표를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UN과 아세안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UG 특사가 지금 한국에 있죠. 자, 이제 에티오피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리스트 분들의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상황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개의 발표가 먼저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아디스 아바바에 계신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솔로몬 파리스 박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스 아바바 사무소의 그 바하이 국제 커뮤니티 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All right, good morning. Can you 네, see 여러분 my, 안녕하십니까? Slides? 제 슬라이드 보이십니까? My PowerPoint? 제 파워포인트 여러분 yes, 보이세요? All right. 네. So my presentation focuses on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위기와 분쟁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떠한 분쟁이 되었든 그 원인은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제 발표에서는 이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우리 이런 목표는 아프리카에 있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성훈 대표님께서 좌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분쟁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분쟁의 3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또 근원적인 그 기저 있는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람들,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최신 데이터가 ISS라는 아프리카 안보기관에서 나왔는데요. 보면은 리비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북부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카메룬, 북서지역, 남서지역, 카메룬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6개의 분쟁의 온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원인들을 보면은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고서가 2020년에 발간이 됐었습니다. 네 가지 원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 행위자들이 정부 그리고 비정부 행위자들 여러 행위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뭐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뭐 폭력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인이 서로 특정 뭐 강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 단체 중에 지역 분쟁 지도를 작성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에 진행되고 있는 분쟁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드린 그 정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분쟁들이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물론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걸쳐서 그래도 곳곳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 명분은 바로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개혁 시도가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량이 있는 능력 있는 개인이나 어떤 제도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충분하다든지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떤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을 계속 이끌고 나갈 만한 개인이나 집단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의 균형, 그러니까 힘의 배분을 보면은 지역 간에, 중앙정부와 지방 간에, 또 민족 간에 힘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지자체, 지방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 분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성 부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집단에서 특정 어떤 정의 대의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소수만이 궁극적인 어떤 힘이나 세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비전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비전의 통일성이 없으면은 함께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서로 공격을 하고 있고 계속 무장 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종족 분열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종족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를 여러 국가들을 보면은 종족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대륙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정 집단,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기회를 포착해 다른 종족에 대해서 분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그러니까 종족 간의 분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특히 에티오피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국경 접경지대 지역 간에 또 국가 간에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남수단 지역을 보면은 먼저 두 개 지역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민족의 어떤 차이를 반영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설정했었습니다. 특정 지역이 그런데 석유나 금과 같은 광물 자원, 천연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자원의 분단의 문제로 이어져서 분쟁이 커지는 것이죠.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뭐 종족 분열과 관련해서 보면은 예, 종족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게 되면은 존재론적인 질문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것, 에티오피아 국민이라는 것,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인으로서 또 우리 공동의 역사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국기에 대해서조차도 합의점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쟁들이 결국 머리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명확한 어떤 생각이 없다면은 서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무장을 해서 서로 다투게 되고 분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체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뭐 정의라든지 자유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식이 없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 이것이 집단의 자유보다 우선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중요한 것인지 어느 자유권이 더 우선시 되는지 이러한 명확한 정의가 머릿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제도적인 유사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특정 뭐 행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국가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과 중앙 정부 간에는 균형점이 잘 갖춰져 있고 정책 또 수립 면에 있어서도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방 제도를 물론 오랫동안 우리가 적용을 해왔지만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권 정당이 국가와 이제 혼합되거나 아니면 서로 혼동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더라도 여기에는 저항이 따라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살펴볼 분쟁의 원인으로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 기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류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인종이나 소수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세하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받는 차별받는 그런 소수민족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들이 투쟁하고 반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약순환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격차, 빈곤의 문제도 큰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기관에서도 이렇게 정치에서도 사실 이것을 경제 문제다라고 많은 경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집권을 하고 강제로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여가 있는지도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고위 관료가 아프리카에서 정의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붕괴됐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는데 일상에서 사람들이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분쟁들,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정신적인 유대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대감이 사라지면서 서로 협력하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50년에 걸쳐서 양질의 교육에 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사 학위,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고 이들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쟁하고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족 연방주의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힘의 균형의 문제, 그리고 관련된 법이나 정책 지침들의 부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명 관행을 보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공직은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에 소속되었냐가 중요하고 이러한 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이 국민들과 시민사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지요. 군중심리가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특정 국가 같은 경우에는 또 시민사회 단체들 간에도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평화, 친평화 아니면 반평화든 굉장히 많은 양극화된 입장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민감한 그 사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뭐 휴전협정이나 일시적인 어떤 합의를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아프리카인들의 반응, 대응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그리고 재원 확충 활동, 최근에는 여러 이제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분쟁에 대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노모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뭐 없다,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그리고 연대를 촉구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도 빌드백 베터 노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5천 개의 학교, 병원, 건물들이 붕괴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드백 베터 이니셔티브 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보면은 저는 지역 사무소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존의 구조, 범아프리카 구조, 평화 안보 구조를 더욱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평화 유지 기금, 여러 단체, 범아프리카 차원의 기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들이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내에서도 아주 탄탄한 범아프리카
기구가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싱크탱크 연구소들 가나 서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공동체 이 같은 네파트, 에코와스 이러한 경제 기관들 또한 평화를 아프리카에 가져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호와 또 경제적 지원 간의 어떤 균형점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신적인, 도덕적인 어떤 와해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신이나 도덕 교육을 더욱더 확대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페이크 뉴스에 대한 대응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워낙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찾고 확인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개발협력 기구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쟁 해결에 있어서 이들 국제 기구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로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아마도 유사성 또 차이점을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여러 민족, 소수 민족이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무장, 분쟁, 뭐 내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듯이 몇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를 장기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또 원인들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국제사회로서 효과적으로 캠페인과 운동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의 토론자를 보셨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제는 이미 여러분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에티오피아와 미얀마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의 말미에 양국 모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발표를 듣고 나서 아마 어떤 공동의 관점과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국가가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쪽의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샤미니 칼리에 무투 포럼 아시아의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아시아는 아시아 인권개발 포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미얀마와 관련해서 국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널리스트는 킨 오마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샤미니 국장님께서는 약 7분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성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방콕에서 인사드립니다. 제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미얀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몇 핵심 분야 특히 국제 연대 행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얀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과제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국제 책무성, 국제 책임성, 즉 국제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국제 연대 활동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먼저 국제 연대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용기와 회복 탄력은 아시아와 전 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 CDM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연대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밀크티 얼라이언스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미얀마의 반쿠 캠페이너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동원 초대를 받아들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시위를 타이페이, 홍콩, 방콕, 멜번, 뉴욕 등지에서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펀딩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 지원을 위해서 많은 펀딩 네트워크와 특히 디아스포라 공동체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얀 특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얀 그 대사님을 비롯한 국민통합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복권 추첨을 통해서 그 반군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앞서 여러 제재들이 도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1주년 때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고위 미얀마 관료들을 상대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국민에 대한 지지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쿠 담당자에 대한 책무성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에 프랑스 의회에서 프랑스 상원에서 NUG를 공식적인 미얀마 정부로서 인정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EU 의회에서 CRPH와 NUG 지지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얀마 국민의 대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지금 여러 도전 과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에서 미얀마인들과 또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얀마 국민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UN에 대해서 좀 분함, 배신감, 억울함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제재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얀 특사님께서 수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500명의 개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9,000명이 감금 상태이고 강간과 성폭력이 전쟁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사회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 관계자 그리고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성의 부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군부에서 로힌자 그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억압, 이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무성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특히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미얀마 군부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 미얀마는 언론인 구금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황이 심각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얀 특사님께서 앞서 아세안과 5개 합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잠시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세안의 전 그 의장국인 브루나이 그리고 현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처음에 이제 NUG와 협의하지 않고 직접 캄보디아 총리가
미얀마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민 아웅 라잉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최근에는 군사정부가 임명한 외무장관을 아세안 회의에 초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정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연대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피난민, 탈출 난민에 대한 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을 하고 또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역사회, 그 국제사회에서는 국경지대, 접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여러 지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들이 실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로힝야 민족에 대한 이들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착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또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세안은 또 책무성 확보, 책무성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아세안에 의존을 해서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기구 또한 개별 국가들의 차원에서 행동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5개 합의사항이 더 이상 국제 관여의 유일한 청사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CSO 워킹그룹 초안이 있습니다.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과 관련된 이 초안이 있는데요. 새로운 연합인권위원회 법 제정과 관련해서 계속 지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국민의 미얀마 국민의 인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실패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민통합정부 NUG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세안과 또 국제사회에서는 바로 NUG가 국민의 공식적인 대변인이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정부에서 지지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군부와의 협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아세안에선 구체적으로 또한 어떠한 행동이든 군부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금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더 많은 군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그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군부에서의 수입원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재가 곧 국제기업 중에서 항공지원, 미얀마의 항공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연료, 항공연료나 항공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을 제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차별적인 어떤 공격이나 공습은 분명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무성을 우리가 더욱더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 수입원들을 말씀드린 대로 차단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스 석유 수입, 특히 미얀마의 석유가스 공사를 통한 이러한 수입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또 앞서 이한 대사님께서 다국적 기업들 중에 특히 한국 기업들도 미얀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의가 있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따라서 적절한 실사를 통해서 이들의 사업 활동이 군부의 매출로 이어지어서는 안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군부의 책무성, 범죄에 대한 책무성을 우리가 이제 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구축 노력을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잔혹함에 대한 책무성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미얀마의 사건을 우리가 보내야 되고 또한 보복의 두려움 없이도 또한 독립 매체에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서 솔로몬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얀 특사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두 사례를 보면서 미얀마와 에티오피아를 보면서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제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특정 문화권이 붕괴되고 또한 식민주의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연대 정신을 저는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또 함께 우리의 연대 활동 이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샤미니님 감사합니다. 또한 샤미니님께서도 여러 중요한 국제 제도 기관과 관련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UN, ICC, 국제형사재판소 등 이러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제 제도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의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 강대국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유엔 안보리에서는 아마 만장일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국에서의 시민사회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킨 오마르 대표님 지금 자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 관점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캠페인을 이끌기도 하셨는데요. 직접 캠페인을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셀모님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상황에 대한 제 고찰,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의 세계의 환경이 어떤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민들은 또한 전국적으로 또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실제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부가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단순히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인권 유린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시 2월 2021 이 쿠데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국민들은 이 군부를 무너뜨리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가 1년 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실패한 것이죠. 이미 실패한 쿠데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혁명 세력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수천 명의 군대들, 군사와 경찰들이 이제 여기서 또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가 60년 동안 미얀마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 군 안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더 많은 군인들, 예를 들어서 공군이 실제로 사람들, 이 시민들의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가 정말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군부 쪽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람들은 또 정치적인 반대와 그리고 또 무장 반대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이 되어서 그뿐만 아니라도 미얀마 밖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죠.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반대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나 지지를 하고 또한 억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 내에서의 군부는 모든 영역에서의 이와 같은 전쟁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반대 세력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계속 자행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폭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천 명 이상이 구금 상태인데 고문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성과 LGBTI 액티비스트들도 성적인 폭력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범죄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부 같은 경우는 그러나 너무나도 인권 유린 범죄들과 전쟁 범죄를 많이 자행을 해왔던 세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소수 민족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잔혹한 행동을 이어왔고 2017년에는 제노사이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이것도 언급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권 유린 범죄를 전국적으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범죄도 자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군부의 폭력과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수치를 지난 몇 달 동안에 보면은 거의 700%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2월 달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2021년, 2022년 1월 달만 보더라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무장 폭력이 그 건수를 보면은 천 건이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무장 분쟁이 이라크나 시리아보다도 더 심각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얀마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군 공격이 시민들을 상대로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이 공습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군부는 이 공습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군의 공습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끔찍한 폭력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얀마는 미얀마의 시민들은 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가 평화로운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단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합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두 분의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보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얀마가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솔리다리티 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미얀마의 국민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킨 오마르 대표님의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무래도 시간대가 늦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중단을 하고 에티오피아의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들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얀나잉퉁 특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많은 연사분들께서 국제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 우선 첫 번째 NUG 정부를 인정을 하자. NUG를요. 그러나 프랑스와 한국 많이 인정을 했고 아시아 국가들, 다른 국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각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웃 국가들, 태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NUG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하도록 어떻게 압력을 가하고 또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경제적 제재 엠바고를 기업들에게 또 가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때나 또는 마무리 발언에서 꼭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 쿠에시 아닝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코피아는 국제평화유지훈련센터의 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솔로몬 파리스 대표님께 우리가 이제 논의를 아프리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와 관련해서 큰 그림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대안들, 해결책들을 모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그 틀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티오피아 그리고 미얀마 모두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도전 과제가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시민사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포함의 자유, 우리 정부 행정의 어떤 참여의 자유에 대한 어떤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권이나 법치 그리고 제도의 강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민주주의 가치들이 어떻게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뭐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범 영역, 범 지역 차원에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얀마와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방의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형 무기와 경화기가 이제는 접근성이 워낙 확대되었고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기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대구로서 소형 무기나 경화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폭력 행동이 뭐 국가가 됐든 국가 행위자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활동들이 어떠한 자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폭력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재정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저는 미얀마나 에티오피아와
해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뭐 미얀마나 미얀마 그런 사례 비슷한 사례와 더 직결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국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가가 누구를 대변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어떠한 관계를 이 국가와 맺고 있는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긴장 요인들, 분쟁 요인들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과 변방 간의 넥서스, 그 연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보면은 각국 정부 행정의 영향력을 전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충성심을 중앙정부에 대해서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충성심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공백 상태를 군부에서 종종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 사례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런데요.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역 사회에서의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부에서 집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 그리고 사헬 지대에서는 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외, 오남용, 부패 문제로 인해서 이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기니비사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헬지대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가 하나의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질서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먼저 어떤 규칙을 세우는 데에 질서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법치와 관련된 아이디어, 인권에 대한 존중, 포용성, 그리고 어떤 공직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것, 이러한 가치들을 얻어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연대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로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아프리카 평화 안보 아키텍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샤미니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규범을 그리고 가치와 원칙을 적용을 할 때에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연합과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에서는 때로는 원칙을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 적용 방식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부재로 인해서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공백이 나타나서 이 공백을 남용하려는 세력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저는 새벽 시간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 연대가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 대표께서도 잘 아실 거고 폴도 알 텐데요.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 사회가 워낙 다양성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들이 목소리를 높일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무시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 연대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이든 어떤 국가든 우리는 시민사회로서 함께 협력을 하여서 이러한 규범들을 특히 소수민족과 관련된 목소리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규범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 관여 활동이 필요합니다. 현지 언어를 사용해서 현지 언론 매체를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하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아 이것이 정말 나에게도 중요한 현안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이런 활동이 중요합니다. 시민사회가 지금 직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신념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량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많이 있고 또 연대 정신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합니다. 더 컨센서스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한 특히 민주주의가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담론이 새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회의론이 형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대, 공유된 규범, 공유된 가치, 공유된 원칙을 토대로 하여서 국제연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새로운 생각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가치관을 토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샤미니 그리고 솔로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에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퀘시 아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분석적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미얀마 사례 두 개를 다 다뤄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 연방주의의 위기, 또 소수민족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포용적인 어떤 국가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장 어떤 분쟁이 많이 늘어나는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냐에서 참석해 주신 패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서 즉 서아프리카에서 아닝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프리카의 동쪽 케냐에서 폴 오크무 사무국장님께서 해안과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한 3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에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는 데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명이 모여서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시민사회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서 소통을 잘하지만 시민사회가 커뮤니티, 지역사회와는 소통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역사회가 함께 동원되고 우리와 함께 동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소통이 더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옵션들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 연사로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발표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각 분께서 하신 말씀을 모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우선 먼저 저는 얀나잉툰 한국 특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미얀마의 현황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도 사람이었으면 나마스테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킨 오마르 대표님, 또 샤미니 상무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케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고국이 더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국 밖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특히 킨 오마르 대표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본국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을 듣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희 차이점도 있고 또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적인 컨텍스트 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쟁들을 살펴보면은 때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이어진 굉장히 긴 유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라날 때 우리는 미얀마를 범하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그런데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62년에 있었고요. 또 중간에 한 번 더 있었고 작년에 또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70여 년 동안 평화를 한 번도 목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73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화를 염원하고 평온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에티오피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달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7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6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다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넬슨 만델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만델라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국가의 아버지 만델라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정확한 타이틀은 아니고 그러한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를 조명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분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아시아든 태평양이든 카리브 연안이든 영국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독일군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뭐 프랑스 등등의 다른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모든 분쟁에 이렇게 유럽이 관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유럽은 자기만의 대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를 보면은요, 이 분리통치 영국이 있죠.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이탈리아도 있고요. 또 러시아 세력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유럽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동료분들을 모셔서 왜 그렇게 끊임없이 피로감을 느끼지도 않고 다른 대륙으로 진출을 하고 관여를 하는가? 왜 우리 지역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좀 불편합니다. 어떤 분쟁이 있으면 살펴보면 꼭 어떤 유럽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기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무기를 그들에게 누가 판매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일까? 미얀마에서 무기를 제조하지 않습니다. 또 무기가 에티오피아에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은요, 반군이든 또는 군부이든 사용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은요, 미얀마는 아프리카에서 제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자 그럼 사회 계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미얀마의 발표를 듣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 시도를 통해서 헌법을 개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압축해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 계약을 이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사회가 이 사회계약을 형성을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계속되는 이 사상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폭탄을 던지고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군 세력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민족으로서의 다양성, 소수민족으로서의 다양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지역사회로서 또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접근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사회계약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평등, 정의 그리고 글로벌 파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의, 평등, 그리고 국제적인 측면들, 여러 자원들에 대한 이해관계도 얽혀 있겠지만은요, 시민사회가 사회계약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사회 또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셔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식민지의 역사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미얀마를 살펴보면 그리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한국
한국도 역시 서구권은 아니었지만 식민지화 되었었고요. 또 많은 국가들이 이 서구권의 식민지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분석을 한 후에 국제 연대를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간의 연대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서로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션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에티오피아 참석자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평창에 오셨는데요. 혹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중분 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에티오피아 분이신데요. 일어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살라모이타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왔고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의 전쟁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에서 협상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항상 국민들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쟁에는 항상 전 정부, 현 정부 간의 다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바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더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만 하더라도 남북한 간에 어떤 분쟁이 있는 민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솔로몬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과 그다음에 얀 특사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폴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파트너십 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EU 아프리카 연합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파트너십은 상호 의존성을 토대로 해야 된다. 상호 이해 그리고 인류는 하나라는 사실을 토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직접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성명에 반영이 됐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대륙 간의 우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제안을 하신 대로 두 마리 코끼리가 싸울 때에는 대부분은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은 항상 그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나머지 그 사람들, 국민들이 되겠지요.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또한 또 생계의 문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반드시 서로 화해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모든 나머지 연사분들, 참석자분들, 주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얀 나잉퉁 대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주한 자리로 진행해 주시
주신 그 평창 평화 포럼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그 해결책이나 의견 모든 것을 배우고 갑니다. 다음에도 이런 것들을 더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efore we end, I'd like 끝마치기에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을 연대의 정신 하에서 저희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군부를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평화를 상징하면서 손가락 세 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얀마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를 기리면서 여러분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손가락 들어주십시오. 샤민, 네, 세 개의 손가락입니다. 두 개의 손 들어주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연락 이어가고 저희 연대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